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채슬기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할 상품은요, 바로 리프레쉬 멀티 비타민입니다. 여러분, 그 광고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.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인테이크 소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할 상품이 바로 리프레쉬 멀티 비타민입니다. 아,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주말이잖아요. 네, 무궁화의 아들님, 손님 모두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저도 밖에 나가서 막 얼른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.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막 따사로운 햇빛이 막 지금 딱 반기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정말 비타민처럼 상큼한 방송 제가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무궁화의 아들님이 쇼호스트, 채슬기 쇼호스트 해주셨는데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이 비타민이 과연 뭐가 특별할까?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이 비타민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먹기가 너무 쉬워요. 그래서 어떤 점이 좋으냐면 보통 평소에 알약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. 뭐 비타민 하루에 뭐약 같은 거 맨날 챙겨 먹기 약간 귀찮으셨던 분들, 나는 좀 넘겨야 되는데 여기 목이 아파서 알약을 잘못 넘기겠다. 이러신 분들이 쉽게 그냥 딱 입에 넣고 오물오물 몇 번만 하면 바로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프레쉬 멀티 비타민입니다. 무궁화의 아들님께서 무궁화 선물해 주셨는데요.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냐? 아, 오늘요. 네. 오늘 또 비타민과 함께해서 아무래도 또 비타민처럼 상큼해지고 싶어서 더 화장을 더 빡세게 하고 왔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비타민이 저는 조금 기대가 됐던 게맨 처음에는 비타민이라고 하면 알약인가? 뭐 가루인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아오님께서 들어오셨고 무궁화 선물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지금 보시면요. 이 비타민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딱 보시면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? 이렇게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크게 보고 싶다고 제 얼굴을? 아, 네. 그러면 젤리를 조금 더. 네.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? 곰돌이 모양의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오물오물 누르고 있는데 이런 느낌. 곰돌이가 막 짜부짜부 되고 있는 이런 촉감. 바로 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안녕, 난 비타민C야. 이렇게 파벨님, 안녕하세요. 이런 식으로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입 안에다가 쏙 넣으시면 돼요. 맛있다. 젤리가요, 약간, 젤리, 그 간식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데 먹었을 때, 약간 상큼한 오렌지 향이 막 입안에 싹 퍼지면서 오렌지 주스를 좀 먹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. 이 비타민이 여러분들이 진짜 간편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보통 알약이나 좀 가루 형태를 잘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왜냐면 저도 저희 집에서 비타민이 항상 필요하니까.